생각하는 우리 이번에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때까지 우리 노력했죠. 우리가 헌법에다 그렇게 써놓고 법에도 많이 써놨는데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.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익을 받아 이익을 취해왔어요.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들, 힘센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기였고 우리 힘없는 다수 대중들한테는 그게 족쇄였죠. 이제는 법 앞에 진짜 많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.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 만들어야죠.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죠. 부당하게 남의 거 뺏지 않게 해야죠. 그리고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합니다. 보긴 일본 한국 중에서 제일 엉망이 어디예요? 한국이에요. 이 재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제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경치냐 관료냐 경제냐 무슨 어디입니까? 경제영역이에요. 대표님. 이번에 이 박근혜 전 게이트의 핵심으로 머리는 빌려온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었고 그 몸통과 머리에 뿌리는 바로 재벌들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재벌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때였던 거죠. 지금도 여러분들 전기세 집에서 많이 내죠? 그걸로 삼성 도와주고 있어요. 안 억울하세요? 억울해 죽겠죠?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으로 이재용의 삼성 재벌하는 그거 상속하는 거 도와줬어요. 얼마 뜯기셨어요? 5천억 뜯기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재용이라는 이 삼성의 왕자가 삼성 재벌을 상속받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래가지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의 16% 지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4% 지분 10조 원어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삼성그룹을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. 상속이 완성된 거예요. 수십조 가치가 있는 이 재벌의 총수 지위를 상속했는데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여러분이 대신 5천억 내주셨어요. 이 중에 주식형 펀드 가입한 분들 있죠? 거기에 또 뜯기셨습니다. 주식형 펀드에서 삼성물산 주식 사놨다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해를 엄청 많이 봐버립니다. 손해본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? 바로 이거죠.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사실은 재벌들의 정치 권력이 노란한 케이스입니다. 이걸 만든 게 바로 박정희죠. 그래서 공인이 관이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생각이거든요. 누가 이재명 시장 보고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진보 좌파 아닙니다. 원래 진보란 뭐냐?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 질서, 규칙, 원칙,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걸 진보라고 해요. 보수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,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지키자 이런 쪽을 보수라고 하죠. 뭐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맞죠?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. 법대로 하자 제발. 대통령도 죄를 지면 감옥을 가자.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이 감옥 안 갑니까? 우리는 수백억씩 이렇게 훔치거나 뺏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면 사실 성남시장실에 와서 수갑을 채워 잡아갈 거 아니에요.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아니 800억 뜯은 거 확실하죠. 그냥 자기가 처음에는 오리발을 냈는데 자기 시킨 사람들이 장세동인 줄 착각했지. 입 꽉 다물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굴려가면서 다 불어버렸네. 대통령이 시켰다고. 좀 불행하죠. 안 됐죠. 어? 아니? 잘 됐어. 그걸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려서 이 사람이 조직적인 중범죄 행위의 주범 두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해야 돼요?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 앞에 순찰차 대고 있다가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거 그냥 보여주면은 입고 침이니까 수건으로 두들 말아줘야 되겠지.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웅겨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.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손으로 탄핵 사태 꼭 시키고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봅시다 여러분. 법을 지키